성숙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 상담가로서 자주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테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삶은 결국 홀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삶, 즉 독립된 삶입니다. 타인의, 세상의, 통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실행하고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은 곧 자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조언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방면에 경험이 많거나 통찰력이 깊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의 판단과 권위를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음을,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선택을 쉽게 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선택을 주저하고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택을 후회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에는 안화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결정 과정에 본능적인 감정을 참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된 사람은 무엇이든 잘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에서 이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멀쩡하기에 논리적으로 각각의 선택지가 가진 장단점을 따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옳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며 옳다는 느낌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선택에 있어 감정은 필수라는 뜻이지요. 앞서 나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바로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이에 솔직해질수록 선택도 현명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무기력, 우울, 불안입니다. 이 장에서는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감정이자 주체적인 결정을 자꾸만 미루었을 때 더욱 악화하는 감정인 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아치드 베커 박사는 2016년에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베커 박사는 4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게 했는데, 참가자들은 모니터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바위 중 하나를 골라 뒤집었을 때 뱀이 나오면 약간의 전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참가자 입장에선 뱀이 없는 바위를 뒤집어야 하는 게임이었지요. 그리고 게임의 수준을 세 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첫째는 뱀이 없는 바위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전기 충격을 받을 확률이 0%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둘째는 무조건 뱀이 나와서 전기 충격을 받을 확률이 100%에 가까웠지요. 마지막으로는 언제 뱀이 나올지 모르며 그 규칙 또한 끊임없이 바뀌도록 조정해서 참가자들이 전기 충격을 받을지 말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무조건 전기 충격을 받은 그룹보다 전기 충격을 받을지 말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룹의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베커 박사는 사람들이 전기 충격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결과라도 예측이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 대비할 수 있지만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다고 여겨서 불안감을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듯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무척 꺼립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나쁜 애인과의 연애를 끝내지 못하고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하더라도 그 지옥의 풍경은 익숙하기에 견딜만 합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어쩌면 불확실성을 마다하는 인간의 성향상 익숙한 지옥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윗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부모가 살던 대로 살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직업, 배우자, 가치관 등 모든 것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더 힘든 점은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선택의 자유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바스카스트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속박의 상황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속박의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상담실에는 선택의 문제를 대신 풀어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제 성격상 A와 B 중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남편과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사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없습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저마다의 답이 있을 뿐이지 옳은 답은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가 대신 결정해 주는 순간 그의 자존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현명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든 스스로 내린 선택입니다. 그 성장의 기회를 제가 빼앗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사실 묻는 사람조차도 저에게 특별한 대답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 말을 따라 결정하면 책임을 덜 져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기대보다 못 미칠 때 내 상담사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됐네, 실망스럽군 하고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진다면야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변명은 중독되기 쉽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끝없이 변명을 앞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상사 때문에를 연발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그들의 말을 따른 것조차도 자기 선택입니다. 삶을 온전히 자기 책임하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씁쓸한 결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잘못의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사람들만 늘어날 뿐이지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피해갈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인생을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의미와 허무, 무기력, 우울, 불안이 남은 삶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니나는 대표적인 성주민입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지요. 이와 더불어 그녀는 최근 들어 아침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가? 하는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니나의 직업은 연봉이 상당히 높았고 그녀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뛰어난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하는 시간이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는구나 생각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지요. 니나는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니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분위기의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니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부모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일, 즉 남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니나는 해야 하는 일 앞에서는 능숙했지만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해도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전부였고 하고 싶은 일을 말해 보라고 해도 눈빛을 반짝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감정을 느끼고 읽는 훈련이 부족했지요. 니나처럼 감정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율성이 주어진 환경에 처하면 성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례로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던 학생이 대학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일관된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하지요. 주어진 틀에 따라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학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감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야 공부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원트를 잘 느끼지 못하는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 채 대학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또 감정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중년의 위기를 크게 겪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내면의 욕구가 동기부여의 원천이지만 해야 하는 일은 주로 외부의 당근이 동기를 부여합니다. 중년까지는 성과에 따른 보상,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등 당근이 위기보다 커서 해야 하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넘기면 당근으로는 상쇄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위치가 불안정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는 등 말입니다. 그때 밀려오는 회의감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나는 대체 누구인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때 자기 감정을 느끼고 읽는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극도의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니나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리나요?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 역시 감정에 둔감한 채로 자라긴 마찬가지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올바른 답을 찾는 데 골몰하는 동안 감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책임지는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남들이 옳다는 정답을 쫓고 주어진 틀에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들이게 되지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감정, 나만의 생각과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경주마처럼 달려가다가 무기력에 빠진 니나의 모습은 어느 정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니나처럼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도무지 갈피를 못 찾겠다면 등한시했던 감정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기 감정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감정을 느끼는 굳어버린 근육부터 풀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인 변연계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변연계를 자극하는 활동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소설 읽기와 음악 듣기입니다. 소설에는 감정을 다루는 다양한 어휘가 등장합니다. 그런 어휘를 읽는 것만으로도 변연계가 활성화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다양한 감정이 풍부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감각을 일깨우고 난 후에 감정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어휘가 다양할수록 감정을 담는 그릇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담는 그릇이 많아지면 진솔한 감정에 다가가기 쉬워지지요. 슬픔을 분노로 착각하거나 욕구를 두려움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진정한 원트가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제시카는 대표적인 마을 주민입니다. 마을 주민은 성 주민과는 달리 감정 표현에 능숙하고 타인과 긴밀하게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향이 지나치면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일과 관계에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좋을 땐 매사에 열정을 보이다가도 기분이 가라앉으면 갖가지 걱정을 하면서 우울에 빠지곤 합니다. 제시카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쓸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지요. 불안감과 슬픔이 밀려올 때도 글을 쓰면 어느 정도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가가 되어 유명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할 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속 열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노력에서는 자주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시카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와 싸워서, 또 어느 날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니면 친구와 사이가 틀어져서 글쓰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의 자잘한 실패는 결국 목표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지요. 난 작가가 될 수 없어. 분명히 실패할 거야. 축구나 야구처럼 시즌제로 운영되는 종목에서 감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연패입니다. 아무리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도 연패를 당하면 내일 경기도 질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고, 이 느낌이 정말로 다음 날도 패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루하루 실패를 거듭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라는 패배감을 학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일도 어김없이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가 쌓일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제시카와 상담을 거듭하면서 왜 그녀가 일상의 실패를 그냥 묵인하는지 점차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외로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시카가 매일매일 꿈을 위해 노력하지 못하도록 한쪽 발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시카에게 성공에 따라오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상반되는 감정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할 때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무서워서 사랑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언젠가 이별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사랑에 온 마음을 쏟는 게 자연스럽지요. 제시카에게 필요한 것도 성공에 따르는 두려움을 인정하되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꿔 말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외로워질까봐 걱정돼 라고 말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바꿔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 그리고 글을 쓰는 동안 외로워질까봐 걱정돼.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꾸기만 해도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을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두려움과 열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게 가능해지지요. 다음으로 제시카에게 필요한 것이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는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실패도 학습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성공이 쌓이면 나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하는 패배의식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 바로 장편소설을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실패할 확률이 크지만, 오늘 뭐라도 딱 한 페이지만 쓰겠어 하고 마음먹으면 그날만은 작가로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은 단위로 계획해보세요. 한 페이지 쓰기가 힘겹게 느껴지면 쓰고 싶은 주제와 관련한 단어만이라도 나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취라도 일단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취감이야말로
결국엔 우울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목표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의 성취보다 사람 사이의 믿음과 돈독함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매일 야근을 할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퇴근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전부 잘하겠다고 하면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자기개발 분위기가 득세하는 요즘 하나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굴도 멋지고 몸매도 훌륭하고 일도 잘하고 친구도 많은데 왜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나 싶은 생각에 모든 일을 잘 하려고 했습니다. 목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불안해하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하나라도 포기하면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해요. 그래서일까요? 현대인들은 바쁠수록 능력있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분주하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분주함은 그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는 훈련의 질을 점검하기보다는 훈련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일단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자기 기준이 불분명할수록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하려고 애쓰면서 분주하게만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현대인의 분주함을 소외된 능동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능동성은 본래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소중하게 느끼는지 잘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분주함은 외부에 의해 끌려가는 것입니다. 불안에 떠밀려 바쁘게 움직일 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소외된 능동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취미 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누구든 만나려고 자꾸만 약속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공부나 일이 잘 안 될 때 집중력을 높이기보다는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 늘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그냥 바쁘게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지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모른 채 동분서주하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 자신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좋아하는 일을 탐색할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자니 불안감이 버릇처럼 고개를 들 겁니다. 그때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대응하지 말고 불안을 그냥 바라보세요. 불안은 바라보기만 해도 그 기세가 수그러듭니다. 그 다음엔 아래 제시된 단어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일과 자기개발, 연애, 우정, 재정 안정성, 여가, 건강, 육아, 교육, 가족,
지역 공동체와 정치활동. 점수를 매기면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수가 높은 세 가지 분야를 골라 관련된 목표를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일과 자기개발 분야의 목표를 적어야 한다면 올해 기획안 3건 통과시키기, 부하 직원 역량 키우기,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 되기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만약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눈에 보이게 정리해두면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불안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부터 쑥쑥 자란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소설책 읽기, 음악 듣기, 작은 성공의 경험 늘려가기,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찾아 종이에 적어보기. 제가 건넨 방법들이 너무 소소해 보이나요? 하지만 단언컨대 작은 결정을 잘 내려야 큰 선택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결정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내리는 경험이 쌓이면 굳이 저와 같은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게 됩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